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원하는 쌍꺼풀 라인과 의사가 추천하는 쌍꺼풀 라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10대 고등학생분들은 인아웃에 가까운 인라인을 선호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라인을 선호합니다. 근데 대학생이나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대부분은 인아웃 라인 혹은 세미 아웃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울리는 라인은 정말로 어떤 눈인지, 내가 원한다고 그 라인이 가능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아웃 라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아웃 라인, 쌍꺼풀 시작점서부터 쌍꺼풀이 중앙까지 점점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라인을 우리가 인아웃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 라인을 원한다고 그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피부가 얇은 사람은 인아웃 라인, 세미 아웃 라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조건이 몽고주름이 적거나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혹은 몽고주름이 많다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세미아웃 라인, 인아웃 라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앞트임을 해서 인아웃 라인이나 세미아웃 라인이 나오는 조건을 만들어서 인아웃 라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인아웃에 비슷한 인라인이 되는 거지 인아웃 라인, 세미 아웃 라인이 절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본인한테 어울리는 쌍꺼풀 라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았습니다. 내 눈이 만약에 작다라면 눈을 대부분 그런 경우는 크게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눈은 어디까지 눈이냐 하면은 아래서부터 속눈썹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눈이라고 보는데, 쌍꺼풀이 라인이 있으면은 이 쌍꺼풀 라인까지 눈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어떻게 이 작은 눈에 어울리는 라인을 만들어 줘야지만 눈이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눈이 커 보이려면은 쌍꺼풀 라인이 최대한 많이 보여야 되겠죠. 눈이 작은데 쌍꺼풀이 크면 절대 안 어울립니다. 쌍꺼풀이 앞쪽에도 전체적으로 보여야지만 눈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작다면 기본적으로 인아웃 라인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눈이 큰데 피부도 얇다 그러면 인아웃 라인이 돼도 무방하고 인라인이 돼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예쁜 라인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라면 인아웃에 가까운 인을 선택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앞머리 부분이 조금은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시작하는 쌍꺼풀 라인, 이런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예쁜 라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피부가 또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가 두꺼웠고 아니면 지방이 많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눈이 작습니다. 눈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눈의 지방을 제거하고 아니면 몽고주름이 있으면 몽고주름을 제거해서 인아웃 라인으로 만들면 눈이 커지고 시원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은 눈이 작냐, 눈이 크냐, 그리고 피부가 두껍냐, 아니면 몽고주름이 뭐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요 조건만 가지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눈 사이즈입니다. 눈 사이즈가 좀 작다 그러면 인아웃 라인을 무조건 선택하셔도 여러분들은 수술에 성공하실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눈이 크다 이런 경우는 어떤 라인을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어울리는 라인은 인아웃에 가까운 인, 이런 라인을 선택하면 아주 예쁜 눈이 나옵니다. 나는 몽고주름이 있는데 인아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몽고주름은 여러분들 이렇게 당겼을 때 이 밑으로 연결되는 연장되는 이 선, 이게 몽고주름인데 이 라인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쌍꺼풀은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
이 몽고주름도 존재, 여기서 연결된 선도 존재하고 그 바깥에 또 선이 하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몽고주름이 있는데 그것을 인아웃으로 만들고 그런 경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몽고주름을 제거를 하고 라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눈이 예쁜데 와서 사진을 보니까 동양인 같기도 하고 약간 어때 뭐 혼혈 같기도 한데 아웃라인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쌍꺼풀 예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와서 아웃라인으로 수술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그런 경우 아웃라인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몽고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아웃라인을 하면은 주름이 두 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흡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몽골 계통 사람에게는 아웃라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병원에서 아웃라인으로 해준다. 제가 진정한 아웃라인으로 된 쌍꺼풀을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라면은 약간의 아웃라인에서 약간의 세미 아웃라인으로 된 걸 이거를 뭐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진정한 아웃라인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단지 그런 거는 그냥 인아웃 라인을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어느 분들은 인아웃 라인인지 세미 아웃 라인인지 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아시고 잘 라인을 선택하신다면 절대 눈 실패하는 경우 없습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면서 앞으로 수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쌍꺼풀은 시작점서부터 중앙까지는 점점 넓어져야 되고 이 앞에 라인은 좁으면 쌍꺼풀은 예쁘질 않습니다. 적당한 두께를 중앙까지 기준 잡아서 정확하게 1mm 이상 보이게끔 수술을 하셔야지만 쌍꺼풀이 예쁜 라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에 보이는 듯 마는 듯 하는 라인으로 가면 절대 쌍꺼풀 예쁜 라인 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가장 예쁜 라인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하고 상담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에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눈이 예뻐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쌍꺼풀 라인과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는 쌍꺼풀 라인의 차이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런 것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눈이 예뻐졌으면 하는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